안녕하십니까. 2000년대 들어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 이외에 여타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전통 자산이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포트폴리오의 분산 및 수익 제고,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중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부동산도 대체 투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리츠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의 한 방식입니다. 이제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투자 자산입니다. 리츠와 부동산 주식에서는 정기적인 배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두 자산 모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에 시의적절하게 잘 운용하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채권처럼 정기적인 이자가 발생하면서도 주식처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리츠는 두 자산 모두의 속성을 갖고 있는 복합 금융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리츠와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아시아, 일본 총 3개의 펀드를 정성껏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도 리츠는 주식 대비 현저히 낮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에만 투자하고 계셨다면 대체 투자, 특히 지금부터 설명드릴 리츠에 주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리츠란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벌 리츠를 운영하고 있는 유나무 매니저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특화된 회사 또는 신탁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 개발, 임대, 매각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리츠 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세 면제를 통한 세금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국내보다 리츠 시장이 성숙된 선진 리츠 시장에서는 부동산 펀드와의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와 부동산 개발 업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상장 대체 시장 내 투자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츠와 부동산 디벨로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츠 기업 대부분의 수익원은 임대업이라고 하면 디벨로퍼인 부동산 개발 업체는 토지 매입부터 매각에 걸친 전반적인 개발 이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측면에서 리츠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반면 디벨로퍼는 법인세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리츠가 디벨로퍼와 다르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리츠는 배당의 의무를 가진 형태이고 디벨로퍼는 배당 의무가 없습니다. 전 세계 리츠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저희 한화자산운용의 한화 글로벌 리츠 펀드에서는 비교 지수로 사용하고 있는 FTSE 에프라 나리츠 인덱스로 글로벌 리츠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지수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은 대략 미국 50%, 영국을 포함한 유럽 19%, 일본 11%, 홍콩 8%, 호주 5%, 싱가포르 2.5%를 각각 구성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2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리테일, 오피스, 주택, 물류창고 순으로 많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화 글로벌 리츠 펀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화 글로벌 리츠 펀드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한화 라살 글로벌 리츠 펀드로 미국의 라살 자산 운용에 위탁해 운영해 오던 펀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는 도이치뱅크 자회사인 DWS 그룹 내 글로벌 부동산 운용사 리프의 리서치 자문을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위탁 운용에서 저희 한화 자산 운용에 직접 운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한화자산운용이 축적해온 아시아 일본 리츠 펀드의 운용 노하우와 상장 리츠 전문 운용사인 리프의 리서치를 결합하여 수익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화 아시아 리츠 펀드는 선진 아시아 지역에 상장된 리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저희 펀드는 FTSE 에프라 나리츠 디벨롭트 아시아 인덱스를 비교 지수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비교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비중으로는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홍콩, 호주, 싱가포르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지수 내 섹터는 디벨로퍼가 45%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리테일 17%, 오피스 12%, 물류창고 9% 순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디벨로퍼가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때에 한화 아시아 리츠 펀드는 비교적으로 안전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올해 초와 같이 디벨로퍼가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한화 아시아 리츠 펀드는 배당 의무가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디벨로퍼 비중을 20% 이하 수준으로 낮춰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높은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화 아시아 리츠 펀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선진 아시아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근간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증대 및 기업들의 임대료 상승에 투자하는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런 국가들의 분산 투자하여 투자 기회를 찾고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아시아 퍼시픽 리츠의 과거 20년간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살펴보면 타 자산과 리츠 지역 내에서도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아시아 퍼시픽 리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시아 리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인구 성장을 보이는 호주, 중국 중산층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보는 홍콩 리테일,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 등의 분산 투자로 낮은 변동성과 함께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화 재팬 리츠 펀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대외적인 변수로 큰 조정을 경험했던 주식형 펀드 가운데서 11%대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한화 재팬 리츠 펀드는 올해에도 일본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 일환인 연간 900억 엔의 리츠 매입도 리츠 주식의 하방을 일정 수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재팬 리츠 펀드는 4%대의 높은 일본 리츠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의 금리 차로 발생하는 1%대의 환 프리미엄 수치를 위한 환해지 전략을 취하고 있어 총 5%대의 일드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리츠를 섹터별로 살펴보면 일본 오피스가 33%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과카, 주거용, 물류창고, 리테일, 호텔, 헬스케어 등의 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과카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팬 리츠의 절반 정도는 일본 오피스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이 리테일 섹터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용 법안으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도쿄올림픽과 양적 완화 정책 유지 등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시키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물 가격 상승에 따른 캡레이트는 하락하였으나 현재 실물 경기 회복세 및 고용시장 안정화 그리고 향후 부동산 수급 물량을 고려시 NOI 성장을 기반으로 한 5%대의 안정적인 인컴 수익이 기대되는 상장 리츠 측면에서는 외형적인 성장 부분에서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포트폴리오 내 기초자산 가격 상승 및 안정적 일드 성장으로 양호한 실적 개선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츠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리츠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 8%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가치 증대가 예상됩니다. 작년 4분기에 큰 혼란을 겪은 금융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3월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항상 있으나 작년과 같은 큰 혼란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도랠리를 보인 지금
경제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섹터들이 공존하기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정하여 대응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멀티에셋 팀 유나무 매니저와 한화 리츠 펀드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